되게 잘 됐는데요. 영상 보면서 진짜 네. 좀 미신적인 부분도 있었는데 이렇게 받아보니까 확실히 네. 믿음이... 실물이 훨씬 낫죠? 네, 믿음이 가네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어디서 오셨나요? 저 거창에서 왔습니다. 거창? 네네. 아, 거창 소녀 혹시 보셨나요? 아, 네, 그것도 봤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고객님이신데 네. 눈썹을 어떻게 하려고 마음먹으셨어요? 그냥 요새 트렌드 그런 소리도 많이 들었고 그냥 네. 좀 정리를 해야 된다는 편에서 그런 말들을 하다 보니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부족한 부분 때문에 네. 그죠? 전체로 딱 보면 이 앞쪽밖에 눈썹이 잘 안 보이거든요. 멀리서 보면. 네네. 네네. 그래서 이제 채우고 싶어서. 네. 네. 남자분들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지금 학생이라 하셨죠? 네네. 또래분들 보면 눈썹이나 아니면 왁싱이나 이런 거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한 두세 명 정도? 아, 그래요? 네. 근데 계속 네.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리고 특히나 또 마스크를 착용을 하니까 부각되는 게 지금 눈썹하고 눈밖에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자, 혹시 그러면 생각하시고 계신 디자인은 따로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어요? 네. 일단 그럼 제가 얼굴을 한번 보고 얼굴형에 맞도록 디자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독했고요. 얼굴 한번 볼게요. 네, 되게 순하게 생기셨네. 근데 평상시에 이쪽 턱을 오른쪽 턱을 이용해서 이제 식사를 많이 하시는 편인가 봐요. 네. 이쪽보다는 이쪽이 좀 넓고 지금 코나 뭐 크게 삐뚤어진 건 없는데 약간 이렇게 턱은 이쪽이 조금 더 크고 눈이나 눈썹의 위치 딱 보면 지금 왼쪽 눈썹이 약간은 올라가 있는 형태시거든요. 네. 근데 눈의 위치 보면 눈의 위치는 또 비슷하세요. 그래서 눈썹을 이쪽 눈썹은 비대칭일 때 약간 이렇게 올리고 근육을 크게 사용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 눈썹은 약간 내려서 제가 디자인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맞춰드리면 될까요? 네. 네. 일자나 약간 넓은 디자인이나 뭐 좁은 디자인이나 이런 거 요구사항은 없으시고 네, 잘 몰라서. 요즘에는 20대 분들이 트렌드가 남자분들도 굉장히 얇은 눈썹 원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연예인도 그렇고 이제 트렌드가 옛날에는 좀 우직하게 넓게 했다면 지금은 좀 얇게 가는 추세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은 없죠? 네, 전혀. 그러면 일단 적당히 제가 디자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눈을 뜨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고객님도 이마 근육을 조금 사용하시기 때문에 가운데 눈썹을 좀 들면서 뒤쪽이 좀 처져 보이거든요. 네. 네, 근데 눈썹이 난 위치에 자연스럽게 들어가려면 이 위치가 맞고 약간 메이크업이나 아니면 약간 손을 댄 듯한 느낌도 괜찮으시면 꼬리 부분을 조금 올려도 괜찮거든요. 고객님이 한번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눈썹 디자인은 양쪽을 맞춰놓은 상태고요. 네. 왼쪽 눈썹이 좀 올라가 있고 오른쪽이 좀 내려가 있었는데 그걸 양쪽을 대칭을 맞췄거든요. 지금 일자로 그려놔도 여기 인상을 근육을 이렇게 올릴 때만 끝이 조금 처져 보여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대로 이대로 해드릴까요? 인위적이게 말고, 그죠? 네, 네, 자연스럽게 지금 눈썹이 난 위치니까 요렇게 해서 시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사용할 니들은 A플러스 U1720 니들과 1825 니들 새로 나온 니들이에요. 요거 두 가지를 사용을 할 건데 왜냐하면 지금 앞머리가 전체적으로 모가 좀 많이 굵은 편이에요. 많이 굵은 편인데 앞머리는 굉장히 또 부드럽게 나 있어서 앞머리 부분의 연출은 좀 굵은 니들로 하면 좀 뻣뻣한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앞쪽은 1720으로 하고 조금 더 짙게 표현되어야 되는 뒤쪽 눈썹은 1825 새로 나온 니들로 해서 들어갈 거고요. 색소는 남자분들 보편적으로 엠보 눈썹에 사용하는 206번 단독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괜찮으세요? 네.
힘, 힘 좀 빼시고 눈썹에. 네. 부드럽다. 훨씬 좀 부드러워졌네요, 언니들이. 눈 떠볼까요? 고객님 하시면서 불편한 거 있으셨어요? 아니요. 없었어요? 네. 아프지도 않고? 네. 괜찮았어요? 네. 지금 시술은 다 됐고요. 착색 좀 되면 마무리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 너무 예의 발라. 머리 숱은 많아서 되게 좋겠다. 여기 흉터가 있네요. 네. 언제 생긴 흉터예요? 한 20년 전? 아, 어릴 때. 교통사고 나가지고. 네. 우리 상호쌤도 똑같이 이렇게 앞머리 라인에 이렇게 흉터가 있어요. 지금 SMP를 작업 중이고 이제 마무리 작업만 남았는데 흉터도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SMP라는 걸로. 진짜요? 네. 흉터처럼 안 보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언뜻 봤을 때. 이게 약간 컴플렉스였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맞아요. 그죠? 상호쌤! 네. 일로 한번 와봐. 우리 샵의 마스코트. 네. 자, 보면 여기가 일자로 이렇게 어릴 때 사고 난 수술했다 했나? 상호야? 네. 이렇게 수술한 흉터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SMP 작업을 2회 정도 들어갔고 이제 마무리 작업만 하면 되거든요. 고객님하고 비슷한 수술 자국 흉터가 이렇게 있어요. 오, 이렇게 그렇네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모근처럼 들어가는 거거든요. 얘는 모발이 조금 어두운 색이라 조금 어둡게 들어간 거고 작업이 한 번 정도 더 남았어요. 이제 지금은 많이 표시가 안 나거든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원래는 고객님하고 똑같이 하였어요. 흉터인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죠. 네. 네. 마무리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왼쪽 눈썹이 좀 높게 나 있었고 오른쪽 눈썹이 낮아 있었기 때문에 오른쪽에 앞머리 부분이 좀 많이 내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위쪽에 눈썹이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1차 시술로 오른쪽과 왼쪽을 밸런스를 맞추는 작업을 했고요. 네. 지금 오른쪽 눈썹을 왼쪽처럼 나 있는 거랑 이제 결 들어간 것처럼 조금 더 위쪽으로 길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 양쪽이 착색이 되고 나면 맞춰질 거고요. 자, 거울 한번 보여드릴게요. 되게 잘 됐는데요? 잘 됐죠? 네네. 너무 자연스럽죠? 네. 네. 영상 보면서 진짜 네. 좀 미신적인 부분도 있었는데 이렇게 받아보니까 확실히 네. 실물이 훨씬 낫죠? 네, 믿음이 가네요. 아,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관리 잘 하시고요.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완전 잘생겨졌어.